네, 안녕하십니까. 양서양입니다. 드디어 2022 시즌 후반기 시작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시즌을 즐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시즌 후반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LG 트윈스 브레이크를 선수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팀 상황, 뭐 부상자, 선발 로테이션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내일 후반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팀의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선수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스타전이 지난주에 있었죠. 이 금토 퓨처스 올스타전, 올스타전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스타전 기간에는 뽑힌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고 뭐 잠깐 여행을 다녀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은 이렇게 선수단이 좀 나뉘어져서 올스타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은 휴식 시간을 가졌고 1월화 3일 동안 이제 팀 훈련이 소집이 됐습니다. LG 트윈스 잠실 야구장에서 선수단이 모여서 몸을 또 풀어보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이제 올스타전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틀 내내 뭐 홈런 레이스 그리고 사인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올스타전 경기는 토요일이었지만 금요일에도 모여서 어쨌든 만나서 계속 야구장에서 대기도 하고 또 더그아웃에도 있고 홈런 레이스 참여한 선수들도 있고 해서 이틀 내내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를 해서 화요일까지 이렇게 팀 전체가 모여서 다시 훈련을 했고요. 수요일 어제는 선수단 전원이 휴식을 가졌습니다. 뭐 개인 훈련한 선수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어제는 선수단 휴식일로 운영을 했고 오늘 이제 선수단이 창원으로 이동을 해서 NC와의 원정 3연전을 준비하러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도 일단 3일 동안 계속해서 가져갔고 실전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적당히 휴식도 취하면서 잘 이 스케줄을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기간 내내 부상 없이 올스타전을 치른 선수들이나 또 올스타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 다 모여서 훈련을 했던 LG 트윈스 선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기간이 일주일 어떻게 보면 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진을 다시 리셋하는 게 좀 가능했는데 일단은 선발 순서는 켈리, 김윤식, 배재준, 플러코, 임찬규로 시작할 게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빠졌고 이민호 선수 최근 두 경기에서 부진해도 너무 부진했죠. 네, 15실점을 두 경기에서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민호 빠진 일요일에는 아마 배재준 선수의 선발 등판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좀 하위권에 있는 NC다 보니까 배재준 선수가 오프너 역할 혹은 1 플러스 1을 붙일 때 이 앞에 1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 이민호 선수는 이 기약 없는 퓨처스행 코칭 스텝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구위 회복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마운드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1군에 당장 부르지는 않겠다. 언제가 될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배재준이 먼저 기회를 받고 배재준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5선발에는 이지강 선수라든지 또 송승기 선수라든지 이렇게 정식 전환이 되어 있는 조원태 선수까지 해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이우찬은 롱릴리프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기 때문에 이우찬 선수가 사실은 또 이우찬 선수도 이우찬 선수지만 지금 중간 개투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후반기에 선발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야구 게임도 아니고 마구마구 듀얼 포지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투인 선수를 무리하게 선발로 다시 쓸 이유는 없고요. 뭐 임준영 선수도 사실은 선발로 준비를 했음에도 롱렐리프를 보다가 선발에 구멍이 생겨서 선발로 갔는데 안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코칭 스태프가 생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진 일단은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왜 켈리 뒤에 플러코가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7월 15일에 1군 엔트리에서 플러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적으로 열흘 동안의 휴식이 주어지고 켈리를 먼저 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1선발인 플러코를 다음 주 화요일에 써서 이 SSG전, KT전, 키움전에 모두 투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SG전에는 플러코, 임찬규, 케이시 켈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3연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NC와의 3연전 또 다음 주 중에 문학원정 3연전 이렇게
원정 6연전으로 후반기를 출발하는 LG 트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수 쪽을 보겠습니다. 역시 LG 트윈스 돌아와줘야 될 선수는 대표적으로 두 명이죠. 바로 로벨 가르시아와 홍창기 선수인데요. 가르시아는 이제 옆구리 쪽에 출혈,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피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피멍이 생겨서 휴식 기간 동안 이제 병원 최종 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몸을 움직이는 훈련은 전반기 끝부터 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팀 훈련에 합류를 했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훈련에 합류를 해서 2루 수비 그리고 좌우 타석, 이 선수가 스위치 히터기 때문에 타격 훈련까지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고 아주 이호준 코치가 만족스러워했던 모습까지 좀 잡혔는데, 어쨌든 가르시아가 실전 감각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5월 말 이후에는 게임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비자 발급 한국 오고 또 부상이 있어서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7월 22일부터 퓨처스 썸머리그 문학 3연전에 출장을 합니다. SSG 퓨처스팀과의 경기에 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주 중에 문학 원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문학구장에 좀 적응하는 겸사겸사 이런 차원에서 퓨처스를 먼저 뛰게 하고 다음 주에 콜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시아의 데뷔전은 7월 26일 문학 SSG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창기 선수 내복사근 손상, 옆구리 쪽에 근육이 좀 찢어져서 이번 주 검진을 통해서 몸 상태를 확인했고, 또 이천에 합류를 한다고 해요. 퓨처스 팀에 합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퓨처스 경기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주말까지는 몸을 더 끌어올리고, 아무래도 홍창기 선수가 거의 뭐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말까지는 아마 경기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몸을 먼저 만들고, 다음 주 주중에 서산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이글스와의 퓨처스팀 경기에 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경기 주말 3연전 KT위즈와의 경기에서 1군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창기 선수, 가르시아 선수가 올 때까지의 3연전 문학 경기까지 해서 6연전은 역시 최정욱의 타순 조합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살펴보는 경우가 될 텐데요. 2루 쪽에도 지금 이영빈 선수가 잘하고 있고 또 손호영 선수도 있고 또 외야 쪽에서는 문성주 선수가 이번 타순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류지영 감독님이 생각하신 이 타순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든 홍창기 선수는 1번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성주가 들어갈지 박혜민이 들어갈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느 쪽을 가도 지금 선수들 컨디션이 다 좋기 때문에 감독님이 잘 결정해 주실 거라 믿고, 가르시아는 일단은 중심 타선에 먼저 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중심 타선에 바로 나서 잘할 수 있을지 보탬이 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아와 홍창기 선수의 복귀 일정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마지막 정식 선수 한 자리가 누구냐, 요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LG 트윈스 1군 코칭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6월에 장준원 선수가 트레이드한 이후에 LG 트윈스의 정식 선수는 65명 중에서 64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수가 더 정식 전환이 될 수가 있었는데 7월 13일에 김기현 선수가 정식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 조치는 이제 박재욱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미해지, 예전에 이미탈퇴라고 부르던 이 박재욱 선수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한다면 LG로만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해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재욱 선수가 사실은 은퇴를 그 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면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G는 선수의 의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또 제2의 인생 아카데미에서 합류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욱 선수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고, 이 자리를 또 김기현 선수가 바로 채워줬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사실은 5월 이후에는 거의 퓨처스 주전 포수로 나서면서 공수 양면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선수는 기량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문제였기 때문에 몸만 건강하다면 제3의 포수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김기현 선수가 정식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들어오고 박재욱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한 명이 더 정식 전환이 가능하고요. 7월 31일까지 전환을 해야 포스트 시즌에 출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정식 전환은 가능하지만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시즌에 출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리에 오를 선수들로 코칭 스텝이 강정현 선수나 성동현 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두 선수가 잠실에서 피칭도 하고 팀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정현 선수는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 전설의 이 1구 드래프트 출신, 그리고 원광대를 졸업했던 선수고 공이 상당히 묵직한데 저녁 이후에 상무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녁 이후에 좀 구속이 떨어지고 몸도 좀 좋지 않으면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재활군에 있고 했는데 올 시즌에 육성 선수 신분으로 퓨처스리그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올라왔기 때문에 강정현 선수도 워낙 커맨드가 좋은 선수예요. 몸쪽에 이 보더라인 쪽에 들어가는 패스볼이, 우타자 몸쪽에 들어가는 패스볼이 상당히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강정현 선수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동현 선수는 2018 2차 1라운더입니다. 상당히 높은 순번에 뽑혀진 선수고 이 선수가 허리 부상을 좀 안고 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도 상무를 못 가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선수 본인이 개인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신체 밸런스도 잘 잡고 또 체중 감량을 하면서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올 시즌에 들어갔는데 150kg가 넘는 강속구가 좀 강점인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동현 선수는 올 시즌보다 내년에 이제 이정용 선수의 군입대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인데 어쨌든 이 두 선수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등록이 된다면 기대치는 아마 지난해 후반기에 백승현 선수처럼 중간 개투로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아마 코칭 스텝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유력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선수가 정식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식 전환이 유력했던 김영준 선수는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퓨처스 3경기 연속 부진에 좀 빠졌고 9위가 이제 5월 뭐 한창 올라왔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 엔트리 때 선발이 빌 때는 정식 선수 중에 뭐 한 명을 군대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김영준 선수를 등록시켜서 선발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순위 후보가 이 두 선수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 강정현 또는 성동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LG 트윈스 선수단 내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후반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LG 트윈스 야구 끝까지 나머지 60경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